질문하는 네. 것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저 정아 씨, 김정아 씨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술 먹는 걸 허락받게 할 수 없을까? 이런 마음들을 조금씩 다 갖고 지금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좋은 알코올이 없을까요? 근데 이제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반주 정도 조금씩 먹는 건 뭐 상관없는데 이렇게 저 최병서 씨 같이 일주일에 뭐 8일을 먹는다든가 이러면 아 조금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데. 너무 우울해 보이세요. 그럴 필요 없어요. 그럴 필요 없어. 그렇지만 늘 그거에 비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웃고 살잖아요. 그냥 깔깔대고 낄낄대면서 뭐 성대모사하고 뭐 그냥 성대모사 에. 술 드시면서 에, 그 이준 씨 같은 경우는 이 머리를 이렇게 제일 처음에 집에서 나갈 때는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이렇게 잘 넣습니다.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이쪽으로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취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 건 나중에 이 넣은 게 이렇게 내려옵니다. 이샤 어디로 갔냐? 이샤 어디로 갔냐? 취하신 거예요. 네.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성대모사를 똑같이 하시죠? 아니, 너무 신기해요, 진짜. 얘기 나온 김에 뭐 네. 조금 몇몇까지 좀 보여주세요. 좀 더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? 이건 실화입니다. 어떻게 하다 이제 돌아가신 이주일 형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을 어떻게 갔어요? 어. 전두환 전 대통령 앞에는 뭐 고기도 있고 뭐 그래도 좀 있었어요. 네. 근데 제 앞에는 묵하고 무슨 야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상이 넓으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. 일어나서 이게 안 돼요. 어려우니까 그 앞에 있는 야채하고 묵만 잔뜩 먹었어요. 묵이 다 없으니까 이스타체 묵을 좋아하나 봐요. 묵을 좋아하나 봐요. 그, 아, 예, 그냥 그랬어요. 그랬더니 갑자기 여보 네, 묵 좀 더 가져와. 묵만 조금 먹었으면 안 돼. 정준 회장님 그 저 용돈 얘기 정준 회장님 오신 거예요. 절 보러. 어 회장님 웬일이십니까? 그러니까. 앉아보세요. 딱 앉았어. 먼저 보네. 내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 분장이라든가 이런 게 내가 너무 늙게 나와요. 좀 젊게 좀 해주시고 목소리도 좀 젊게 해주고 알았죠? 아 예. 한 잔 받아요. 저 미스터지 이렇게 가져와 봐. 그 봉투를 탁 그래가지고 탁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예의상 또 아 아닙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. 딱 그랬더니 적어서 그래요? 아 내가 얼만 줘요 그게. 아 강연 쇼야 내 쇼야 이거.